주성원 목사입니다. 네, CBS는 나쁜 차별금지법을 옹호하여서 한국교회의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최근 CBS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시리즈로 연속 방송을 했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차별금지법의 오해와 진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주장하는 내용은 오해고 CBS에서 그 반대로 주장하는 것이 진실이다. 이런 방송을 시리즈로 내보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을 비롯해서 한국교단과 여러 교단 단체들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잘못된 점들을 비판을 하는데 그게 다 오해라고 주장을 하고 교회에서 우려하는 내용들이 다 거짓말이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선교하면 처벌을 받느냐? 안 받는다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해외 사례를 보세요. 알잖아요. CBS에서 이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안 봐서 왜 거짓말 방송합니까? 종교적 신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평등법으로 규율하는 범위가 아닙니다. 다 아는 사실을 왜 거짓말합니까? 법률 전문가라는 사람의 뭐 의견을 들어서 교회에 아무 피해가 없을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차별금지법 통과된 이후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피해를 당하는지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YTN에서도 방송했어요. 2019년 5월 21일 날 서양에서는 동성애 반대하면 처벌한다고요. 차별금지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CTS는 제대로 방송합니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독재법입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죄라고 설교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걸 넘어서서 혐오하고 증오하고 차별하는 쪽으로 나아가면 그때 처벌을 한다. 그 기준을 누가 정합니까? CBS가 정합니까? 왜 이렇게 무책임한 주장을 합니까? 엄청나게 손해배상을 때려서 이것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해라는 거예요. CTS에서 뉴스 방송한 걸 보세요. 26조 원을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미국 교회가.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이거를 제정해야 된다고. 어떻게 이런 방송을 할 수 있습니까? 개별적 참지 차별금지법으로는 안 되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해야 된다. 그리고 9월 15일 날 한국교회를 향해서 그 반대만 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하라. 한국교회 입장은 폐지하는 겁니다. 차별금지법. 맞습니다. 차별금지법의 정체를 교명하게 포장하고 동성애를 옹호합니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인정하는 게 아니다. 사회의 불이익을 해소하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에 숨어있는 그 독소 조항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모두의 인권 보장을 위해 교회가 앞장서자. 이게 교회가 지지해야 된다고 선종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한국교회 교단장들이 청와대 앞에 모여서 NAP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을 때도 이걸 비판 보도했습니다. CBS는. 그날 뭐라고 보도했냐면 교회 내에서 특정한 설교 내용을 할 수 없다는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왜 이런 거짓말을 합니까?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도 않고 외국의 경우에도 많은 국가들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데 설교 내용을 제한하고 있는 내용은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죠. 근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설교하다가 벌금 감옥도 가고 고소당하고 그러잖아요.
CBS는 기독교를 대적하는 나쁜 법을 지지하는 이상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에 사회복지시설 종교강제금지법 개정 이게 나왔을 때도 CBS는 보수교계의 반대를 비판했습니다. 이 법이 제정이 되면 기독교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기독교 학교에서 직원을 뽑을 때 세례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이 차별이다 그랬어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걸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CBS는 뭐라고 보도했냐면 강원도 교육청에서 기독교 교사를 학생한테 기도해줬다고요. 징계를 했는데 그 교사를 비판했어요. CBS는 동성애 폐단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항상 동성애 옹호 입장에서 보도합니다. 2013년에 CBS 보도를 보니까 이때는 정상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동성애는 비정상적인 사랑이라고 느끼고 있다 그러면서 이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2017년 가면은 잘못된 여론몰이를 합니다. 대부분이 이제 동성애를 인정해야 된다. 동성애 인정하자는 거죠. 그러면서 동성애의 문제점, 동성애가 가지고 있는 그 타락성, 병폐, 질병 관련 문제 일체 보도 안 합니다. CBS는. 그러면서 교회가 동성애에 대해서 바른 말을 하면 혐오라고 비판을 합니다. 항상 동성애자 편에서 방송을 하고 교회는 동성애자를 차별한다고 교회를 비판합니다. 동성애자들이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그리고 성경의 진리를 지키려는 교단 총회의 결의를 항상 비방합니다. 2015년 방송을 보니까 미국의 PCUSA 교단에서 동성 결혼을 인정하기로 한 이 결정에 대해서 CBS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결정이다라고 그때는 바르게 보도를 했어요. 이때는. 그래놓고 2017년에 가서는 왜 교단이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철벽을 치느냐. 이제 그때부터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경계하는 교단의 결정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2016년에 감리교에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목회자는 면직이나 출교할 수 있다라는 결의를 했을 때 이걸 비판했습니다. 잘못된 것이라고. 2019년 10월 3일 보도에서 이제 총회 직후죠. 총회 끝나고 나서 각 교단에서 동성애 관련된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전부 동성애자들을 차단하는 나쁜 결정이라고 비판을 하고 기장은 오히려 성소수자들을 포용하기 위해서 연구위원회까지 만들기로 했다. 이렇게 대부분의 총회의 결정 뭐 이러면서 총회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동성애에 대해서. 차별금지법 반대 안건 이번에 다 상정이 됐죠. 총회마다. 그걸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통합교단에서 2명 목사고시 불합격을 시켰습니다. 그 잘못될 거라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혐오래요, 그게. 그러면서 기가 막힌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라 하셨대요. 성경 찾아보세요. 그런 구절이 있는가? 왜 거짓말합니까? 호남신학교에서 동성애자는 입학을 제한한다. 이것도 비판을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위배된대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위배된다고 호남신학교 결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가장 기가 막힌 것은 퀴어신학을 옹호합니다. 퀴어신학은 이미 교단에서 아주 사악한 이단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건 마귀적인 겁니다. 이런 책을 선전을 해요? 이 책입니다. 동성애에 관한 온갖 쓰레기를 다 모아놓은 책입니다. 가장 마귀적인 책이에요. 어떻게 이런 책을 CBS가 권장을 합니까?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됐습니다. 임보라 목사, 항상 임보라 목사 편에서 방송을 했고요. 한국 교회가 다 이단으로 규정했어요. CBS는 이단 편입니다. 배출시켜야 됩니다. CBS는 바른 신앙을, 각 교단의 건전한 바른 신앙을 굉장히 잘못된 근본주의 보수 신학으로 비판합니다. 근본주의 신앙관 관할, 신앙관이 강할수록 통일과 동성애 배타적이다. 근본주의라는 거예요. 성서 무호서를 믿고 구원이 기독교에만 있어 라는 보통 보수 신앙. 그럼 성서 무호서를도 부정합니까? CBS는 구원이 기독교에만 있다는 사실을 부정합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신앙의 충성도가 높을수록 근본주의 성향이 높다. 그러니까 바른 신앙을 가진 교회를 이제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는 겁니다. 이거는 또 기가 막힌데, 비신앙인들이 더 기독교인들보다 상황을 정확하게 본다. 동성애에 대해서요. 일반인들, 비신앙인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 사람들이 옳다는 거예요. CBS는 성경적 윤리관을 지키려는 한국교회의 노력을 비판하고 방해합니다. 옛날에는요, 이게 2013년인데 그때는 교과서에 있는 동성애 옹호하는 내용들 이거 고쳐야 된다고 그때는 이렇게 방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CBS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동성애가 나쁘고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알면서 그러는 겁니다. 맞습니다. 정당한 비판을 혐오라고. 그리고 퀴어 축제 우리가 반대했죠. 그걸 비판합니다. 우리가 충남 인권조례 폐지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이걸 규탄한대요. 그러면서 동성애 혐오보다 인권적 차원으로 접근해야 된다. 교회가 바른 성윤리관을 지키려는 노력을 혐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탈동성애 사역을 폭력이래요. 탈동성애자들 도와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걸 폭력이래요.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보도를 했고요. 동성결혼 주례를 지지하는 보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한국교회가 동성애 문제로 분열하고 있는 것처럼 분열을 조장을 하는 거예요. 이건 기가 막힌 건데 한국교회가 왜 동성애를 반대하느냐. 이게 이제 정치적인 이유라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뭐 세습 문제나 뭐 성 문제나 타락 뭐 재정 문제 이런 비리를 덮기 위해서 마녀 사냥을 하다가 뭐 하나 타겟을 찾은 게 동성애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CBS 방송을 보면서 느낀 점이 CBS는 마치 보이스피싱 하는 것 같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때 돼서 그 다음에 한국교회가 얼마나 큰 피해를 당하게 될지 보이스피싱 하는 것 같다고요. CBS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재하는 반기독교적 보도 행태를 즉각 중지하고 성경적 성윤리를 지키려는 한국교회의 노력에 협력하라! 협력하라!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